자, 한세찬 기자, 오늘 준비해온 소식이 또 네. 굉장히 핫한 인더스트리를 건드리고 있죠. 그렇습니다. 또 핫한 걸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네. 그 카카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게 사실은 뭐 새로운 논란은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여러 번 신용카드 회사들이 제기했던 주제인데 이제 신용카드 회사들에 비해서 카카오, 그러니까 페이,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나 이런 페이 회사들의 수수료가 너무 비싸게 받는다. 얼마나 받아요? 그러니까 장사하는 분들은 아는데 네.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은 안 내니까 모르죠.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가게 주인님들이 내시는 거라 모르겠어요. 뒤에 깔려 있는 거라서 잘 모르는데 오늘 그 어떤 의원실에서 자료를 모아서 한번 표를 만들었던데 한번 표를 보시면 비교가 쉽게 되실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뜨네요. 어, 네 보이십니까? 안 보이는데? 아 보이네요. 네. 그 보시면 제일 위에 게 이제 신용카드 수수료인데 3억 그러니까 3억 원 이하라는 건 가맹점이 연간 매출이 3억 원 이하인 가맹점은 0.8% 긁을 때마다 0.8 그렇죠. 3억 원에서 5억 원은 1.3 이렇게 매출액이 큰 회사일수록 예. 너희는 좀 돈 많이 버니까 수수료 좀 많이 내세요. 저것도 저 좀 이상하게 이 프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와는 좀 많이 어긋나는 어긋나 있죠. 많이 긁는 데를 오히려 더 싸게 해줘야지. 네, 네. 어,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하지만 저거는 원리 시장 원리대로 하고 많이 네. 싸게 해주고 30억 원 네. 넘게 긁으면 네. 카드 회사들도 원가가 절감되니까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싸게 해주고 네. 어려운 가게는 나라가 도와야지 왜 신용카드 회사들한테 사실은 거꾸로 도와러 왔냐 제일 왔냐는. 뒤에 큰 데는 또 협상 가능하게 돼 있어서 30억 원 이상은 협상 가능해서 아, 또 깎아줘요? 네 예를 들면 이마트다 그렇게 큰 데는 또 그렇지, 협상 가능해서 그렇지, 싸게는 해줘요 근데 어쨌든 그 밑에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네.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거는 네이버페이 그러니까 네이버페이 스토어의 경우인 거고 카카오페이 그러니까 온라인몰에서 때는, 떼는 수수료를 수수료율이? 한 건데 확실히 비싸긴 비싸잖아요. 네이버페이는 3억 원 이하만 기준으로 생각하셔도 2.2% 카카오페이는 예. 2%니까 네이버페이의 경우는 한 1.4% 포인트 정도 얼추 다 비싼 거고 네이버 카카오페이는 한 1.2% 포인트 정도 다 일관적으로 그러니까 비싸... 신용카드보다 1.4% 포인트가 네이버가 높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네.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는 둘 다 간편 결제잖아요. 예. 그런데 네이버페이가 골고루 높네요. 약 한 0.2% 포인트 정도. 저거는 주문 관리의 경우라서 그런 거고 이게 약간 이거 사례를 예. 이 페이지를 만든 이 표를 만든 경우는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 제일 비싼 경우로 아마 상정해서 그런 것 같은데 예. 무슨 말씀이냐면 네이버 그 쇼핑몰 있어요. 네이버 아, 온라인. 네이버는 쇼핑몰들도 자기들이 관리해 주니까 거기에서. 되는 그러니까 주문 관리라고 하는 게 거기에서 받는 수수료의 경우에 초록색 쇼핑몰인데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쇼핑몰은 당신이 알아서 만드시고 네. 우리는 오로지 페이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니까 쇼핑몰 관리 비용은 그래서 네이버 페이가 거죠? 조금 더 비싼데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예. 위에 신용카드는 왜 이제 비싸 오히려 이제 매출액이 싼 데는 싸고 매출액이 많을수록 비싸게 된 구조는 이건 뭐 정부가 수수료를 정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여신금융업법에 카드 수수료를 3년에 한 번씩 무조건 정하게 돼 있어요. 나라에서 정하게 돼 나라에 있죠. 나라에 정해요. 그래서 예. 딱 그 원가를 자기들이 산정해서 얼마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좀 3억 원 이하의 조금 소상공인 예. 조금 이렇게 조금 영세한 몰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싸게 해주고 나머지는 비싸요. 3년 올해가 이제 3년째라서 올해도 또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동안 매년 결정할 때마다 거의 조금씩 계속 내려왔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계속 내려온 추세 올해도 떨어지지 않을까 추세고 페이의 네. 경우는 그런 지금 규제가 없으니까 카드사들이 알아서 결정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오늘 국회에서도 나온 얘기가 왜 페이는 마음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받느냐 수수료를 받느냐 네. 신용카드는 저렇게 싸게 돼 있는데 예. 이게 이제 신용카드와 국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제 페이 쪽 얘기를 들어보면 페이 쪽 주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비싸냐에 대해서 오늘 해명자료 같은 것도 냈던데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경우를 설명을 드려보면 다음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이제 네이버 페이 쪽에서 그 자료를 낸 건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물론 높은 거는 인정한다. 근데 왜 높느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네이버페이를 쓰는데 네. 내 신용카드를 네이버페이에 등록해서 결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예, 예. 그렇게도 많이 하거든요. 편리하니까. 네. 그러면 내 신용카드에서 돈이 나가죠. 네이버페이로 나가는 나가죠.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네이버페이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 신용카드가 받는 수수료를 네이버페이가 신용카드 회사한테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밑에 있는 저 파란색으로 보이는 0.8에서 2.3% 신용카드사들이 받는 수수료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신용카드에 그대로 주는 거지 네. 우리가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2.2고 신용카드는 0.8이면 네. 2.2 중에 0.8이 이미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도 남겨먹는 건 더 남겨먹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밖에 안 된다. 네, 모든 구간에서 그 남는 구간에도 이제 뭘 얘기하냐면 PG라는 걸 이제 써요. 물론 신용카드도 쓰는데 네. PG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큰 몰은 안 그랬습니다만 내가 이제 다 작은 조그만 온라인 쇼핑몰이 있다고 해봐요. 그럼 내가 다 일일이 계약하기 어려우니까 카드사들과 네 그러니까 예. PG사를 그 대표 가맹점이라고 하는데 PG사를 하나 결정해서 예. 거기랑만 계약하면 그 PG사들이 알아서 이런저런 몰들이랑 다 계약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PG사를 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PG사를 끼면 또 PG사 수수료를 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수료를 우리가 좀 들어야 된다. 그래서 PG 결제 대행이라는 아. 수수료가 또 추가로 들고 온라인 쇼핑몰들은 손님들이 신용카드 내밀면 네. 보통 가게는 신용카드 내밀면 찍 긁는 단말기가 가게마다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온라인 쇼핑몰들은 손님이 신용카드 내밀면 우리는 긁는 단말기가 없잖아요. 없구나. 네, 네. 그래서 어디 PG사에다 이 카드 좀 2만 원만 결제해 주세요. 이거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그래. 결제해주고 얘가 공짜로는 안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대행해주는 대행업체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있죠. 신용카드사들도 PG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를 들면 뭐 이마트몰이다. 큰 데니까 신용카드하고 직접 선을 연결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경우는 PG사가 필요 없지만 작은 데들을 다 계약하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이제 PG사라는 대행사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중간에 쓴 거. 주문 관리라는 건 뭐냐면 그 네이버 그 쇼핑몰의 경우, 네이버 스토어의 경우에는 네. 들어온 사람들 만약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팔았어요. 그럼 지금 왜 요즘 뭐 앱에 들어가면 배송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우리가 다 서비스 해준다. 그리고 매출 관리도 서비스 해주고 뭐 예를 들면 고객센터 네. 그런 거 비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제 그게 네이버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쌀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근데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중에 신용카드 안 쓰고 그냥 바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그러니까 내가 네이버페이에 내 돈 충전을 100만 원 해놓고 쓰면 네. 내가 쓸 때마다 그냥 거기서 가져갈 뿐이지 그렇죠. 그렇죠. 카드사 수수료 줄 일이 네이버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크게 더 낮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좀 높은 것 같은 생각도 근데 들고 근데 내가 100만 원 충전하면 그 네이버가 100만 원만 충전해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105만 원 이렇게 충전해 줘요. 맞아요. 거기서 포인트 같은 거 더 주죠. 쌓아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수수료를 좀 세이브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105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요거 아무튼 해주시면 뭐 합니다. 뭐 그렇게 네. 그걸 선불 직불페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도 비용이라고 하겠죠. 네. 오늘 네. 계속 내가 네이버 편을 들어주지.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카카오페이 경우는 이제 주문 관리 같은 게 없잖아요. 예. 주문 관리 않고 일반 온라인 결제를 하는데 이제 카카오페이 경우는 지금 한 예를 들면 3억 원 이하의 경우는 2%로 수수료 받으니까 조금 높다는 생각은 들긴 들어요. 근데 이제 네이버도 이거는 이제 주문 관리가 있는 네이버 그 스토어의 경우고 일반적인 온라인 무슨 몰에서 그냥 자기가 결제했다 네이버페이를 썼다 하면 실제로 수수료율이 1.1%에서 2.5% 그러니까 여기 표에 아까 전에 나와 있던 것보다는 조금 낮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이 받는 수수료는 생각보다 높진 않다. 이게 이제 주장입니다. 네, 예.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이 페이 쪽 주장이 뭐 그렇게 이상한 거 어떻게 보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아니 뭐 이해할 만하기도 하고 약간 가늠할 수가 없네요. 가늠할 수가 어려워요. 그건 그러니까 사실 주관적인 문제라서 그러니까 간편 결제가 예를 들면 뭐 신용카드처럼 뭐 수십조 수백조 되면 네, 네. 야 거기서 1%라도 크지라는 건데 거지만 저렇게 만들어 놓고 해봐야 뭐 한 달에 한 2억 원어치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면은 1% 네. 받아가도 200만 맞아요. 원이잖아요. 네. 그거 누구 거에 붙여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래 규모가 많으냐에 따라서 아니 너희들 너무 많이 가져간다. 좀 그 정도는 가져가야지 아니면 손해본다. 이게 결정이 예.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제가 오늘 이걸 준비하면서 오히려 더 쟁점이 뭐냐. 네. 신용카드는 수수료를 정부에서 정하는데 페이는 정부에서 안 정한다.
그러니까 비슷한 기능인데 왜 한쪽은 정부에서 정해주고 이쪽은 어쨌든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놔두느냐. 아, 수수료 할 때는 공무원들이랑 신용카드 회사랑 만나서 네. 있는 거 다 있는 거 다 까고 네. 그렇게 다 막 깎으면서 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는 불러다가 저 안 오느냐 이거죠. 안 하느냐. 그게 이제 사실은 핵심적인 쟁점으로 보이고 그래서 카드사들도 결국 그걸 해라. 예. 요즘 얘기하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이렇게 네. 해라는 주장인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 결정할 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게 2012년에 법 개정이 되면서 시작된 건데 아, 이게 시장 가격을 왜 정부가 정하냐. 당시에 무슨 이게 결국은 3년에 한 번씩 원가를 결정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법이 통과됐을 때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김속동 위원장이었는데 김속동 위원장 자기가 너희가 신용카드 수수료를 금융위원회가 결정해 이런 법이잖아요. 그런데 네. 그 김속동 위원장이 당시 뭐라고 말했느냐. 아니 신용카드 수수료를 정부가 마음대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좀 이상하다고 얘기했을 정도로 당시에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네. 어쨌든 국회에서 이제 법이 일사천리로 통과가 됐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이제 구조가 된 건데 그 근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왜 콩나물 가격, 배추 가격, 자동차 가격은 정부에서 안정하고 정하는 게 나쁘다라고 하고 네, 네. 그런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도 신용카드사들이 가맹점에게 주는 서비스의 가격이니까 뭐 미용실 머리 깎는 가격이랑 똑같은 건데 네. 왜 그거를 정부가 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논리는 어떤 거냐면 신용카드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라는 게 있거든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뭐냐면 우리가 왜 아무리 조그만 구멍가게 가더라도 내가 예를 들면 가스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뭐 500원이라고 쳐봐요. 그럼 예. 500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신용카드를 긁으면 안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무조건 예. 신용카드를 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점주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내야 되니까 너무 싼 거 팔면 사실은 손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율은 똑같으니까 그렇지는 않죠. 귀찮은데 물론, 귀찮죠. 물론 귀찮기도 하고 네. 어쨌든 근데 무조건 받아주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라는 게 있었죠. 이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신용카드 의무수납제가?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내밀었는데 에이 안 받아요. 현금 내시거나 아니면 집에 가세요라고 네. 하면 경찰 출동한다는 그러면 거예요? 지금 이거 거부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럴 수는 있어요. 나는 신용카드는 아예 안 받는 사람이야. 가맹점을 등록 안 할 수는 아니야. 있어요. 그럴 수는 있어요. 네네. 근데 내가 신용카드로 가맹점을 등록하면 신용카드를 받아야 돼요. 아, 그러니까 뭐 10만 원 이상은 받고 10만 원 이하는 안 받고 그런 거를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그럼요. 아니, 그 미국의 경우에는 진짜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가게 앞에 예를 들면 50불 미만은 현금만 받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데가 많아요. 네. 가게 조그만 금액은 신용카드 하면 자기들이 손해다 이거지.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는 것만 받거든요. 미국에서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거기는 이게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카드 의무 수납제라는 걸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게 시행된 지 98년이에요. 당시 예. IMF 이후에 외환위기 이후에 내수 소비를 좀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신용카드를 어떻게든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좀 강력한 법안을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용카드 사용률이 민간 기준으로 한 7%, 8%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 뭐 신용카드가 너무 보편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의무수납제로 한 거는 신용카드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상공인 입장에선 뭐냐면 무조건 신용카드를 받아야 되니까 그 수수료를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걸 나라에서 왜 강제하냐. 내가 받건 안 받건. 그것도 소상공인 그렇죠. 말도 맞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수수료율을 정부에서 결정해서 어느 정도 낮게 해주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 시작된 논리인데 그러니까 미용실에 머리 깎는 가격을 정부가 통제하는 건 나쁘지만 네. 모든 국민은 한 달에 한 번씩은 머리를 깎아야 한다는 법이 있다면 네. 그건 미용실 가격도 정부가 통제해줘야 된다. 나는 안 깎고 싶었는데. 그런 논리가 들어가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서 네. 이제 사실은 들어가게 된 건데 그러면 근데 페이는 그런 게 없지 않느냐. 근데 사실 오늘 제가 취재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건데 페이에도 이런 수납 거부 조항이 있더라고요. 이거 사람들 잘 모르는 건데. 간편 결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이게 뭐냐면 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 그 적용을 받거든요. 신용카드는 여전법에 적용을 받고 법이 다 적용되는 법이 다른데 그건 저는 관심 없고요. 전자금융거래법 37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맹점은 전자결제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벌칙 조항은 없긴 없는데 아. 그래도 어쨌든 네가 전자금융 페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반드시 페이를 받아줘야 된다라는 아, 네. 조항이 있어요. 어, 너 싫다고 안 받으면 안 된다. 네. 이제 받았다 안 받았다 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 강제 조항이 있으니까 이제 신용카드사의 주장은 여기도 강제 조항이 있네. 그 얘네도 어, 얘네도 법 정부에서 정해줘야 되는 된다.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 지금 전자금융법에는 이 페이와 관련해서는 수수료를 투명하게 밝혀라 이런 정도의 설명문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가 결정한다, 정부가 결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네. 페이 수수료도 정부가 하면 그 원가 따져보고 그 최적의 수수료를 신용카드 정하듯이 이렇게 같이 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네. 이제 신용카드의 논리인데. 아, 또 이제 페이 쪽에서는 제가 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야, 너희도 규정이 있는데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강제해도 명분이 있네. 명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도 신용카드는 신용카드가 이렇게 수수료율을 박하게 하더라도 깍 정부가 누르더라도 흑자가 많이 나는데 요즘에도 카드론이나 뭐 현금 그렇죠. 서비스 이거 받아서 그렇죠. 이자 장사하니까 카드론 뭐 각종 대출 기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이제 여신업체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로 돈 버시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도 그럼 대출할 수 있도록 해줘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도 그런 대출 기능은 없으니까요. 아, 우리는 여기 결제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네. 카드는 네. 결제해서는 안 벌어도 이 카드 갖고 다니다가 현금 서비스도 받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은 그 굉장히 기사들은 페이는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따져보면 야 이게 좀 이게 이쪽 말을 들어보면 이쪽도 그렇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고깃집에서 네. 파는 냉면은 안 남기고 팔아야 됩니까? 야, 니들은 고기 팔아서 남잖아. 냉면값은 정부가 통제할 수도 있지. 네, 네. 좀 이상한데? 남는 거라서 글쎄 모르겠. 그러니까 이 정부 규제 기준을 아, 이게 이제 여신 금융회사라고 생각해서 잡는 걸로 하는 거냐, 아니면 의무 수납 제도 때문에 하는 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고. 아무튼 지금 국감에서도. 뭐 이제 김범수 의장도 부른다고 하고 여러 가지 네. 이번 핀테크 업체들 CEO들을 많이 부를 것 같은데 이 수수료 문제, 페이 수수료 문제도 뜨거운 쟁점이 되잖아요. 이게 워낙 소상공인 가맹점들하고 또 관련이 많은 거여서요. 예, 그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페이들이 많이 남겨먹냐 안 남겨먹냐는 아직은 알 수 없. 네. 뭐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알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런 서로의 양쪽의 구조가 있군요. 아, 오늘은 너무 카카오를 뭐라고 하진 않았던 것 같네요. 네이버하고 골고루 뭐 그러니까 쏘리 카카오. 안승장 기자는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저요? 한 이틀만 금융위원장 하라고 한다. 예. 그러면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물론 예를 들면 독점의 폐해를 막긴 해야 되겠으나 말하라고 하면 한다 또 뒷일은 책임지세요. 난 몰라. 아니면 서로 다 규제하지 않았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신용카드 수수료도 자율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서. 그 예를 들면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갑질했는지 이런 식으로 따져야 될 문제지. 네. 이거를 정부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부가 이렇게 강제로 해서 정부의 라이센스로 돈 버는 그 네. 회사들 있죠. 네. 예를 들면 뱅크, 은행, 신용카드도 마찬가지. 정부가 신용카드 강제 쓰라는 조항 아니었으면 어떻게 돈 벌었겠어요? 그렇게 많이 못 늘었죠, 사실. 이런 몇몇 그런 그 저 뭐죠? 업종들이 있다고요. 네, 네. 지역 도시가스 업체들. 그렇죠. 뭐 독점을 해 주는 너 라이센스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SK텔레콤, 뭐 LG유플러스 통신사. 정부가 경쟁을 막아 주는 이런 곳은 법인세율을 많이 올려라. 네. 뭐 한 네. 60% 내든지 어쩌든지. 우리가 법인세율을 많이 못 올리는 이유는 다른 나라로 가 버리니까 그러는 건데. 신한은행이 법인세는 없다고 다른 나라로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경쟁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라이센스로 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번 이렇게 쪼그 뭐 은행도 이러지 말고 그냥 법인세율을 한 80% 해요. 그냥. 아, 예. 물론 사업의 의욕을 잃을 만큼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적당하게 높게 하고 그 대신 그 가맹점 수수료율 같은 거는 네.
그러니까 정부가 이 소상공인들이 불쌍하네. 예를 들면 연매출 5억 이하, 10억 이하는 불쌍하네 싶으면 별도로 그분들을 부가세 신고할 때나 뭐 할 때나 카드 수수료 나간 거는 까주면 되잖아요. 공제를 해주라고요. 네. 예를 들면 병원 자주 다니는 직장인 불쌍하네. 그러면 의료비 소득 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양가족 많은 직장인은 좀 불쌍하네. 그럼 부양가족 세액 공제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많이 내는 소상공인 불쌍하네. 그러면 그 어려운 소상공인을 범위를 만들고 카드 수수료 공제를 해줘요. 그럼 정부는 그 돈 세금 어디서 받냐? 네. 아까 얘기했잖아. 법인세 많이 받으면 된다고. 네. 카드 회사는 법인세율을 많이 받아도 되니까. 그런다고 어디 일본 가서 장사를 할 거예요? 미국 가서 할 거예요? 네. 삼성전자는 법인세율을 높이면 우리는 저 미국으로 본사 옮깁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다 논리적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나 서여의도로 가야 되나 봐.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를 국회로도 있고 뭐는 말도 안 되는 의견이 분분하네요. 지금 네. 의견이 분분해. 제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분들 계실 수 있죠. 당연히. 예, 뭐 불량 산타님 이런 분들 따로 모아서 따로 모아서 채팅방을 만들어서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여의도 가라는 의견도 네. 근데 자꾸... 국회로 가라는 분들의 뉘앙스가 네. 국회로 꺼져버려 그런 뉘앙스로 또 들리기도 하네요. 네. 네. 자, 아주 인상 깊은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일당백 인터뷰로 바로 이어질 건데요. 중간에 오종태 이사님 신간요 광고 요거 나갈 거고요. 지금 미리 네. 말씀드립니다. 귤메달 광고 나갈 거예요. 네, 자세하게 들어보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친구들에게 물어봐